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들의 전역에 어디서나 잘 자라는 강아지 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아지 풀은 이제 들이나 논밭둑, 습기가 좀 많은 장소에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개꼬리 풀이라고도 하고, 한자로는 구미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전초를 구미초라 해서 약용을 하는데, 맛은 담백하고 성질은 서늘합니다. 워낙에 들에 흔하게 자라는 풀인데, 뭐 그렇게 활발하게 약용을 한 기록은 없고, 민간에서 이제 약으로 쓰는데, 오줌을 잘 나가게 하는 이뇨작용,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상처와 눈의 충혈, 버짐 치료 등에 약용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 비색증이라고 해서 코가 메이는 증상, 봄, 가을에 채취한 것을 말렸다가 피부 질환이 생기면 달에서 그 물로 씻어내고 생잎을 짓지어 촉촉한 물기가 있을 때 환부에 붙이면 됩니다. 하루에 약 6에서 12g 정도를 달여서 내복을 할 수가 있고, 신선한 것은, 그러니까 말리지 않은 신선한 것은 30에서 60g을 달여서 복용을 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들에 흔하게 자라서 가축의 사료용으로 활용을 했던 강아지 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